크루즈가 조용하게 나일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 너머 나일강 주변으로 펼쳐진 농촌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변의 초록 풍경이 보이지만 조금 뒤에는요 수분이라고는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다는 듯 건조함만 가득한 사막이 떡 버티고 있는데 이런 장면은 뭐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아주 기이한 풍광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한 나일강 하류는요 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류는요 비교적 깨끗해서 물풀이 잘하고 나일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물새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전통배로 고기 잡는 어부들도 자주 보입니다. 몇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더니 크루즈가 멈췄어요. 아스완으로부터 약 44km 하류에 있는 콤 옴보에 도착한 겁니다. 이집트 신전 대부분은요 이집트인이 파라오로 재위했을 때 건축된 겁니다. 콤 옴보 신전도 투트모스 3세 시기에 처음 세워졌어요. 하지만 이를 대규모로 확대 건축한 사람들은요 이집트인이 아닙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해서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친구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 확대된 것이고요. 군위를 위한 신전입니다. 알렉산더는 이집트를 점령한 뒤에 친구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프톨레마이오스를 파라오로 인정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또한 이에 부응해서 지금의 그 알렉산드리아의 당시로는 가장 거대했던 도서관을 건축하고 석학을 양성하며 보답을 했습니다. 콤옴보 신전에는 하늘의 신 호루스와 태양의 신 라의 어머니인 하토르와 다산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아그신 소백 신전입니다. 이곳에는 아그 미라 300구가 발굴돼서 인근에 있는 아그 박물관에 전시 중에 있습니다. 이 신전은 한대 기독교의 한 분파인 콥트교에서 사용하면서 많은 파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종교의 이름으로 문화재를 파괴하는 짓은요. 예나 지금이나 뭐 불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구분이 없이 자행됐어요. 크루즈 리셉션에서 1시간 뒤 출항한다면서 신속하게 투어하고 복귀할 것을 강조했기에 신전 바로 앞에 있는 그 선착장에서 바람의 속도로 뛰어서 140파운드를 지불하고 입장권을 구입 입장했습니다. 생각보다 신전의 규모가 크고요.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신전을 찾는 사람 대부분은 크루즈와 유람선을 통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고요. 가까운 곳에 시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시내에는요. 관광객이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크루즈로 돌아올 때쯤 나일강 너머로 해가 지고 아주 멋진 석양이 드리워졌습니다. 다음날 이제 크루즈 하류에 있는 에드푸라고 하는 데 도착했어요. 초라한 건물들만 보이는 이곳에도 유적이 있습니다. 여느 신전과 비교해서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담장 너머로 무료 관람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입장료 내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신전은 왕권과 하늘을 상징하는 호루스를 위한 신전이고요. 프톨레마이오스 시기에 건축한 겁니다. 선착장에서 신전까지 가려고 하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있는 약간은 엄습한 그런 골목을 지나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아서 썰렁한 느낌을 받는 거겠지만은 혼자 이곳을 지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살짝 몰려왔어요. 이게 진짜 이집트의 모습이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지만 일부 상인들이 다가와서 호객하는 것조차 굉장히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신전 또한 뭐 인상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성이 혼자서 간다고 생각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다시 출발했던 크루즈가 멈췄습니다. 지도를 보니 에스나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강물 수위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수위 조절댐이 있어요. 이 때문에 댐 상류와 하류는 물의 높이가 다를 뿐만 아니라 댐으로 물길이 막혀서 크루즈가 곧바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만든 관문이 있습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크루즈가 도크에 들어오면 상류 관문을 닫아서 유입되는 강물을 차단하고 아래쪽 관문을 열어서 수위를 낮춘 뒤에 자연스럽게 크루즈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오직 한 척의 크루즈만 통할 수 있기에 대기하는 크루즈가 줄을 쫙 서 있습니다. 하류에서 상류로 향하는 크루즈는 하류에서 진입한 후에 관문을 닫고 상류 관문을 열어서 수위를 올린 다음에 진출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수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어요.
여론으로 뭐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겠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이곳을 지났을 때 갑자기 강물만 출렁이는 창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주 신기한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원색으로 도색한 조그만 배가 크루즈 옆에 착 달라붙어서 자기들이 만든 공예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거래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했는데요. 조그만 배에서 비닐로 포장한 공예품을 크루즈 객실 창문으로 던지면 승객이 그걸 받아보고 이제 가격 협상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승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던지면 됩니다. 강물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다시 금방 건지거든요. 크루즈에 매달린 채 그 생업을 이어가는 상인들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측은지심이 발동했지만 뭐 내 호주머니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저는 참았어요. 크루즈에서는 승객을 위해 저녁마다 그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뭐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뭐 귀차니즘이 발동을 해서 조용하게 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크루즈의 단체로 승선한 독일인들은요, 하루 종일 옥상에 있는 풀장에서 수영하고 일광욕하다가 맥주 한잔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저녁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듯 했습니다. 이 크루즈에는요, 전용 사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일상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걸어두고 구매할 것을 종용합니다. 처음에는 뭐 가격이 비싸지만 룩소르에 다다랄 점이 되면 저렴하게 할인해 줍니다. 사진이 필요하면 여유있게 기다리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체크아웃 할 때 리셉션이 봉투를 줍니다. 뭐 팁을 달라는 거죠. 부원의 압력이지만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뭐 그냥 감사한 만큼만 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럴 때 체면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룩소르에 도착하면요, 크루즈마다 선착장이 달라요. 제가 승선했던 알 자밀라 선착장은요, 룩소르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뭐 대중교통은 당연히 없고요, 택시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버하고 비슷한 카렘이라는 앱을 이용하면 쉽게 부를 수 있다는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했는데 아주 비쌌습니다. 저렴한 카렘이라는 앱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요, 룩소르 서안에 있는 레페르타리 무덤과 하셉수트 장제전 다녀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